여러분들은 혹시 철판 요리 좋아하시나요? 어린 시절 특별한 날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가족 외식 또는 데이트 코스로 유명했지만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철판 요리 전문점은 그 모습을 점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 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총 편집 시간 일주일, 제작 비용 17만 4천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날 한 끼 선택을 위해 가족 외식으로 방문해본 철판 요리 전문점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 신봉동 외식타운 내에 위치한 철판 요리 전문점 NI 정원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철판 요리하면 파인다이닝의 시초가 되는 격으로 그 옛날 몽골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방패에 여러 가지로 구워먹는 방식이 유래돼요. 그것이 오늘날 철판 요리라는 말도 있고 일본으로 건너간 화교가 전파를 했다는 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1990년도에 유행을 했다가 점차 그 모습이 사라져 이제는 찾기도 어려운 장르의 고급 요리 중 하나인데요. 뭐 철판 요리에 좀 아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주 접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어이가 없네 개식. 찹쌀은 이만하고 저희가 찾아온 곳은 NI 정원 수지점으로 방문을 해봤고요. 보시다시피 폭설이 내린 날 방문을 해서 그런지 아주 고요하다 못해 적막할 정도라 뭔가 NI 정원이 아닌 에나벨의 집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주차장은 바로 식당으로 연결되는 엘베가 있어 편의성이 잘 갖춰진 구조라 어르신을 모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딱 적당한 장소인 것 같고요. 엘베에서 내리면 예약 확인과 동시에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를 해주십니다. 실내는 상당히 넓고 깔끔하면서 주변 자연 친화적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채광 좋은 통창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미리 세팅이 된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뉴는 한우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이 나뉘어지는데 지갑에 여유가 되신다면 랍스터도 구경할 수 있는 커플 세트도 있지만 저희는 커플이 아닌 가족 외식이라 뭐요? 지갑이 덜 깨지는 평일 런치 코스에 해산물이 추가된 58,000원 구성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뭐 이 이상 주문하면 왠지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이 날아올 것 같았거든요. 뭐가 그렇게 주사할 게 많냐는 음식이야. 일단 먼저 세팅된 소스부터 맛을 봤는데요. 검정색 소스는 약간 달달한 춘장 소스였고 노란색 소스는 치킨 먹을 때 나오는 겨자 소스 같은데 약간 카레의 향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주황색 소스는 약간 고추장이 들어간 듯한 핫소스였고 갈색 소스는 스테이크 소스인데 이것도 뭔가 다른 소스를 약간 첨가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수프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진하고 꾸덕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옥수수 수프? 이 수프 어머님이 좋아하는 그치? 그냥 습. 짜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샐러드는 토마토와 양파 절임 같은 게 올라가 있었는데 새콤새콤해서 딱 입맛도 꼭이 좋았고요. 샐러드를 다 먹어갈 무렵 셰프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나다 이 씹새끼야. 야채를 굽는데도 하나하나의 정성이 들어가는 조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좋았는데요. 그리고 앞에 검정색이 춘장 국수예요. 네. 두 가지는 야채인데요. 입맛에 맞는 걸로 드시겠습니다. 네. 양파는 검정색이 되셨고요. 네. 셰프님의 말씀대로 야채를 여러 가지 소스에 다 콜라보해서 먹어봤는데 양파가 왜 춘장 소스와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간짜장 맛이 났거든요. 그리고 야채에 이어 해산물을 구워주시는데요. 구성은 연어와 키조개, 관자, 전복, 새우 등 딱 다섯 가지 종류로 나왔고요. 이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불쇼를 해주시더라고요. 불 한번 할 건데요. 어르신이 네. 불쇼 한다고. 불쇼. 네. 이 불쇼는 정말 숙련된 셰프님이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해산물이 다 익어갈 때쯤 심심풀이 땅콩 아니 깍두기가 나왔고요. 버터 양으로 입안이 느끼할 타이밍에 적절하게 나와줘서 다시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해산물과 함께할 숙주도 내어주셨는데요. 솔직히 야채구이는 제가 비건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잘 볶아진 야채를 먹는 맛이었고 해산물들은 싱싱하면서 버터 풍미를 더해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간이 되어 있는 요리에 굳이 소스와의 궁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는 아니팀이고요. 굳이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미디움 웰던 정도. 미디움 웰던이요? 네. 숙주는 야채에 비해 생각외로 양이 적어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먹는 양을 생각하셔서 주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굽기 정도란 맛은 확실히 전문가가 해주시는 거라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육즙도 적당히 잘 느낄 수 있었고 버터의 풍미 또한 과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 취향에 소스가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행히 소금과 와사비를 내어주셔 충분히 만족감 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심은 안심하고 먹었어요. 어때? 보니까 다 바꿔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앉은다. 여기 왔었구나. 그때 여기요. 아. 엄마 여기는 좋아해? 그냥 그냥. 제발. 맛난 식사 고구마입니다. 네. 밥이 볶아지는 사이에 미소장국을 세팅해 주십니다. 저희는 가족 외식이라 하트는 볼 수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볶음밥은 상당히 잘 볶아져 입안에서 파스스하게 흩어지는 밥알 사이로 간간이 톡톡 터지는 날치알의 식감이 먹는 재미를 더해주었고 아까 나온 미소장국과 함께하면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볶음밥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족해요? 괜찮아? 한 번씩 먹어봐야지. 어머니가 맛있게 드셨으면 나는 그거. 네, 오케이. 마지막 코스는 디저트로 나온 아이스크림인데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요? 먹어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응? 젤라또. 응? 근데 나는 여기를 왜 어머님 그렇지, 그렇지. 아주 요새는 다 구워주기는 해도 어머니들은 고깃집 가면 자꾸 자식들한테 주잖아, 계속, 계속 주니까. 지난번 영상 보고 그러시길래 그냥 딱 어머니 앞으로 음식을 다 제공해주는 데 가면은 조금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드실 그러니까.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오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서 여기 가자고 그래서 좀 어머님이 막 편하게 식사할 그러니까 수 엄마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대로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런치 세트 1인 58,000원씩 총 174,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용인수지의 철판요리 전문점인 에나의 정원을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물스테이크 정식 한 접시를 눈앞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즐기는 곳으로 특별한 날 가족 외식 코스나 데이트 코스로는 괜찮지만 솔직히 배불리 먹을 양은 아니기 때문에 양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나 감성을 즐기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